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맛 선택하기입니다. 단일 있니? 다이어리! 추운 날씨 겨울에는 붕어빵이 최고인데 요즘 붕어빵 파는 데는 찾을 수가 없어. 어디 붕어빵 있을까? 소미 알바생! 소미 알바생! 여기 붕어빵 파는 데 알아요?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소미 알바생! 움직였어. 어? 붕어빵 자판기? 네, 맞습니다. 붕어빵이 말을 하네. 럴수 럴수! 이럴수! 붕어빵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여기는 세계 최초 붕어빵 자판기입니다. 어머! 세계 최초 붕어빵 자판기? 대박 신기하쇼? 네, 신기하죠. 오, 신기해 신기해. 대박 신기해.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말을 해, 말을. 버벅거리지 말고 붕어빵 자판기야. 돈 내세요. 돈을 내라고? 그치 그치, 자판기니까 돈을 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돈 준비했어요. 외상.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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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 지갑채 드릴이다, 지갑채. 자, 가져가시오! 아, 지갑채 돈을 줬는데 엄청 많이, 어? 돈 받고 되게 좋아하는 자판기야, 진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맛 선택하기입니다. 자판기가 무슨 게임을 해요? 어쨌든 첫 번째 게임은 맛 선택. 무조건 팥이지. 팥!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팥이라니까요, 팥. 1번 슈크림, 2번. 2번? 2번 마를레. 마를레라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붕어빵? 홀. 3번, 3번. 붕어. 뭐? 붕어? 붕어. 붕어? 뭐야? 그럼 진짜 붕어가 들어있는 붕어빵? 노. 노. 에? 뭔 소리야? 노. 고장났어요? 아니요. 아, 노. 아, 너무 원어민 발음이잖아. 네 번째. 팥. 그렇지. 네 번째. 팥. 팥 선택. 팥처럼 생긴 붕어. 이랭. 뭔 소리야? 5번은 뭐야? 마를레. 마를레라고. 5번. 5번. 응? 팥. 아? 이 고장 났구만. 팥. 팥. 어, 깜짝이야. 지금 자판기 화내는 거예요? 5번. 팥. 아, 팥. 5번 팥. 아. 팥처럼 생긴 슈크림. 아, 어, 뭔 소리예요? 6번. 진짜. 팥. 6번 팥. 처럼 생긴 붕어. 소리가 날려 있는 붕어. 아, 됐어요.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7번. 팥. 그럼 8번이겠네. 7번 아니고. 딩동딩동. 알았어요. 8번 팥. 아우, 지친다, 진짜. 두 번째 게임. 아, 뭘 게임이에요? 얼마나 익히는지. 아, 저 미디엄을 일단 주세요. 미디엄을 일단. 1번 태우기. 1번 태우기. 2번 세게. 3번 노릇노릇하게. 그럼 노릇노릇하게. 약하게. 약하게. 5번 전혀 익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물처럼 마시기. 물처럼 마시기? 근데 몇 번 이제 번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3번이었나? 3번 노릇노릇하게. 3번.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띵동댕동. 아, 무서워 진짜. 아우, 정말 방정 맞다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뭘 게임을 시작해. 지금 바로 붕어빵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입이야? 뭐야? 어,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어, 진짜. 응? 저 뭐야? 주문한 지 지금 뭐 거의 지금 한 50분은 넘어가요. 아, 정말. 저희 붕어빵 가게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자판기이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법 걸리네.
이게 믿음이 한가? 믿음이 한가? 5분 남았습니다. 5분? 아 진짜 언제 주는 거야? 봤네? 나왔어? 와, 야 요즘 붕어빵을 이렇게 주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알겠어요. 아, 용서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패키지 아주 그럴싸하네. 세계 최초 붕어빵 자판기에서 만든 붕어빵은 바로바로. 뒤에 서요. 바로바로. 짠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잔챙이야? 이게 뭐야 이게? 코딱지 하나큼 생겨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다 식어가지고 여기 뭐야 손님 알바생 그러면 안 돼. 저 지금 문 열리는 거야? 딩동댕동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안에 그 자판기는 붕어빵이 조그만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큰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넌 누구니? 어? 지금 그 네모! 아니 린니 닮은 네모! 뿜뿜뿜 아니 그 되게 큰 어? 그 붕어빵 먹고 있으면서 손님한테 그 잔챙이를 줘? 죄송합니다. 다시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서비스는 좋아.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주세요. 뭐야 이게 뭐야? 머리 어디 갔어? 머리! 붕어 머리 어디 갔니? 제가 먹을 거니까 주세요. 아니 서비스를 맛있는데. 이렇게 다 먹어볼 거야? 2호까지는 농담이었고요.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농담? 진짜죠? 자판기 진짜지? 장난하면 안 돼. 선배 알바생이 진이냐? 응? 장난 안 한대. 큰 붕어빵이 여기 들어있대. 세상에서 정말 리얼하고 큰 붕어빵입니다. 세상에서 리얼하고 가장 큰 붕어빵. 짜잔! 뭐야? 그럼 감사합니다. 이거 뭐니 이거? 소미 알바생 이거 소미 알바생 그거 아니야? 이런 자판기 이 네모 짭삐기만 해버리고 있지. 그치? 소미 붕어빵 자판기 이런.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많이 구독해주세요.